결혼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저는 뭐 돈을 벌 생각도 없었고 학생이니까 관리할 돈이 오빠, 없었네 예, 관리할 돈이 없었죠. 오빠도 대학생이었어요. 대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근데 조금씩 아르바이트를 하더라고서 그 아르바이트를 비용을 얼마 안 되지만 저한테 주더라고요. 와. 대학생인데 솔직히 대학생들은 이제 20살 넘어가면 엄마 집에서 나오는 게 제일 큰 소원이에요. 그게 독립하는 게. 근데 독립도 했고 내 집도 생겼고 내 집기도 생겼는데 돈까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돈까지 생기더라고요. 근데 이게 너무 어릴 때 돈 가지면 안 돼. 사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많아? 그 얼마 안 되는 그때 150만 원가 그렇게 아예 안 됐어요. 오빠가 벌 수 있는 돈이. 근데 그 150만 원으로 애기 아빠가 좀 나갔을 때 예쁘게 입었으면 좋으니까 또 싸지. 오빠 옷 사지. 그리고 밥그릇 맨날 먹는 게 밥그릇이니까 밥그릇을 입어야 된다. 밥그릇 괜히 막 6개나 그러니까 쓸데없이 둘밖에 안 사는데 제가 지출이 너무 심하니까 애기 아빠가 짜짜짜 하더라고요. 근데 그 돈을 안 벌고 있었으니까. 그런데 제가 결혼하자마자 일을 시작했잖아요. 그런데 돈을 좀 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. 또 오빠가 안 되겠다. 너 그 돈 네가 다 쓰겠다. 돈 내가 관리할게. 잘하셨네. 그래서 싹 다 뺏겼어요. 잘했다. 싹 다 뺏겼고 정말 뭐 하나 잘했어. 사고 싶어도 전화해서 나 이거 사도 돼? 하고 허락 맡으면 찜해놓고 집에 가서 돈을 가지고 안 사야 돼. 잘했다. 크레딧 카드도 안 만들어주고. 아유, 만들었으면 큰일 났지. 그러니까 큰일 났지. 근데 지금은 제가 따로 관리하고 있어요. 어떻게 내가 그걸 피했냐면 법인을 하나 세웠거든요. 둘 다 거기 들어갔어요. 거기에서 저희 둘 다 월급 받아요. 그래야 돼. 오빠 거 오빠가 쓰고 내 거 내가 써.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사고 싶은 거 제가 산 거예요. 마카오 제가 산 거예요. 이런 거 제가 만들어서 쓰는 거. 이래서 좀 훨씬 편하더라고. 남편한테 이거 살까? 그럼 남편이 못 살게. 못 살게. 오빠 사도 돼? 너 마카오 아니야? 어떤 옷인데? 안 돼. 야, 국내에 살면서 왜 마카오 쓰고.